네, 원점으로 돌아간 플레이오프 이제 고척으로 양 팀은 향하게 됩니다.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 투수 공개하겠습니다. 자, 먼저 LG 류지영 감독은 내일 오전에 선발 투수를 발표한다고 예고했는데 저희는 김윤식 선수를 예상해봤습니다. 올 시즌 8승 5패 기록했고요. 국내 선발진 중 가장 좋은 모습 보여줬죠. 키움은 안우진 선수를 예고했습니다. 통산 포스트시즌 5승 2.20의 평균 자책점 기록했고요. 매번 이번 가을 야구에서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바 있습니다. 뭐 안우진 선수야 항상 마운드에 올라올 때마다 믿음이 가는 선수기도 하지만 뭐 지난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었고요. 타구에 맞기도 하는 등 체력적인 부담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어느 정도의 피로의 누적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그날 피칭 내용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. 자, 첫날 경기는 정말 공이 좋았습니다. 하지만 두 번째 경기에서는 7피 안타를 맞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네. 배트에 KT 타자들한테 맞아나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그 점이 좀 걱정이 되는데 올 시즌 LG에게는 1승 1패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 또 있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의 뭐 피칭은 믿을 수는 있지만 조금의 변수는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네. 제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. 이호준 타격코치한테 안우진을 왜요? 상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혹시 오, 연습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, 뭘 하시나요? 웃겼던 얘기가 뭐냐면, 이 경원호 투수코치와 김강삼 투수코치, 조인성 배터리 코치에게 두발 앞에서 전력투구를 해달라고 그랬대요. 빠른 볼을 치기 위해서. 그리고 160의 이 머신볼을 갖다 놓고 트래킹 연습, 공을 보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연습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3차전에서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너무나 궁금한데요. 이 연습 효과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3차전 기대가 되고요. 김윤식 선수로 저희는 예상을 해봤는데 확실한 3선발로 후반기에 자리매김을 했잖아요. 그렇습니다. 내일 이제 그 선발을 발표하는데 저희들은 뭐 김윤식 선수를 지금 예상을 합니다. 지금 후반기 들어서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네. 보여주면서 8월 25일부터 그때부터 지금 잘 던지기 시작해가지고 7경기 나와서 0.85. 예, 지금 그만큼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김윤식 선수가 예상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네. 키움전에 또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발표가 좀 늦는 거는 아무래도 좀몸 상태를 조금 더 체크하는 거 아닌가. 좀 신중하게 그렇게 LG가 다가서는 것 같고요. 예, 네. 뭐김 선수가 결국은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네요. 맞습니다. 내일 오전에 LG의 선발 투수는 발표될 예정입니다. 만약 김윤식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된다면 가을 야구에서 본인의 첫 승까지 가져가게 될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